안녕하세요. 생무대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제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활동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이 말로 하는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열심히 연습하는데도 실력이 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알려드릴 다섯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잘못하는 점이 있나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1시간 정도 연습하시는데 실력이 늘지 않는 분들이시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자세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기본 자세에는 앙부시어, 앉은 자세, 그리고 목걸이의 위치, 그리고 손가락을 잡는 위치 등이 있는데요. 일단 주법이 맞지 않는다면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고 호흡이 잘 나가지 않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면 주법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느끼신다면 내가 주법을 한번 바꿔봐야 하나 고려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주법은 생각보다 중요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게다가 요새는 유튜브에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각각 선생님들마다 다른 주법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색소폰을 독학으로 하신다면 그러면 이제 이 주법 저 주법 따라하다가 괜히 이게 섞이거나 그러면은 정말 안 좋은 주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선생님들한테 아니면 레슨 받는 선생님한테 한 가지 주법을 배워서 쓰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 생무드가 강의한 앙부시어 레슨에도 강의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앉은 자세 또한 중요한데요. 앉은 자세가 너무 이렇게 뒤에 등을 이렇게 기대고 사장님 자세로 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이게 호흡이 잘 안 나갑니다. 네. 그래서 올바른 자세는 의자에 반절 정도 걸터앉고 허리와 어깨를 이렇게 펴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호흡이 잘 나갈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부셔야겠죠. 그래서 항상 자세가 안정되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생각보다 중요한 목걸이의 위치입니다. 목걸이가 너무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목걸이 위치가 너무 올려도 안 되고 너무 조금만 올려도 안 되고 많이 올려도 안 되고 적절하게 내가 호흡을 잘 쓸 수 있는 내 입 안에 위치할 수 있는 목걸이의 위치를 잘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걸이의 위치가 잘 맞지 않을 경우에 호흡이 잘 나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몸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목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연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걸이 위치 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손가락의 위치인데요. 손가락 키 버튼에 올바르게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는데 뭐 이렇게 잡는다든지 이렇게 잡는다든지 네. 그러시면 안 되고 똑바르게 그냥 살짝 올려만 놓으시는 거고 손가락의 힘은 살짝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박자와 음정을 신경 쓰지 않는다입니다. 네. 음악에서 박자와 음정은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고 제일 중요한 건데 많은 분들이 박자를 신경 쓰지 않으세요. 네. 다들 박자 대충 세시고 넘어가시죠. 그냥 반주기 틀어놓고 뭐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가면 가는 거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실력이 제자리 걸음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예요. 그리고 박자를 셀 때 팁은 내가 어느 정도 템포를 할 건지 뭐 템포 60에 할 건지 80에 할 건지 설정을 해둔 다음에 발박을 이렇게 세면서 이 박자에 맞춰서 박자를 세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을 예비박에 대한 기준을 잡아놓고 곡 연습을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연습할 때는 연주할 때가 아닌 연습할 때는 발박을 무조건 쳐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완벽하게 박자가
맞고 나서 그 곡에 대한 박자가 맞고 나서 기교라든지 뭐 꾸밈음, 뭐 밴딩, 뭐 느렸다 줄였다 이런 걸 할 생각을 해야지 처음부터 박자도 안 맞는데 그런 거 하신다고 전혀 멋스럽지 않아요. 네. 확실하게 박자를 잡아놓고 박자와 좋은 소리를 어떻게 하면 낼까 그걸 생각하셔서 네, 소리를 완벽하게 낼까 그걸 생각하셔서 소리와 박자를 맞춰놓고 그 다음에 기교라든지 멋있게 만들 생각을 그 다음으로 해주시면은 더욱더 좋겠죠. 그리고 음정에 대한 건데요, 음정은 튜너기 다들 사용 잘 안 하시죠. 귀찮고 뭐 맞춰야 되나 싶은데 튜너기 다 핸드폰 어플이나 하나 지금 구입하셔가지고 음정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데 왜 음정 연습을 해야 되냐, 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바로 음정입니다. 음정이 잘 맞았을 때는 뭐 아무런 기교 없이 그냥 깨끗한 소리로 음정만 맞으면 되게 듣기 좋은 음악이 되는데 음정이 안 맞지만 기교랑 화려한 테크닉만 있어요. 그러면 듣기 좋을 것 같죠? 전혀 아닙니다. 음정이 잘 맞았을 때 그냥 깨끗하게 부는 게 훨씬 듣기 좋고 예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튜너기를 가지고 매일매일 롱톤 하실 때 조금씩 음정 연습을 해주세요. 이 바가 중간쯤에 오도록 연습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독학하시는 분들 중에 박자와 음정 연습을 하는데도 도저히 감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이 생모드 오픈 카카오 채널 링크 달아둘 테니까 거기 오셔서 질문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혼자 했을 때 문제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피드백을 받고 해야 내가 더 성장하고 하는데 계속 주변에서 칭찬만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실력이 줍니다. 네,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전문가한테 가면 틀렸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네, 그래서 혼자 안 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본 연습에 충실하지 않는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악기를 꺼내서 바로 곡을 부신다면 그런 행위들은 멈추셔야 됩니다. 네, 자, 기본 연습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롱톤, 스케일, 텅잉 연습, 뭐 비브라토 연습 뭐 이런 게 있겠죠. 항상 롱톤 연습으로 호흡을 다진 뒤 스케일 연습으로 손가락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텅잉 연습으로 혀도 풀어주고 그 다음에 비브라토 연습으로 이 턱과 입술도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줬으면 예열이 돼 있는 상태에서 연습하기 때문에 연습도 훨씬 잘 되고 그래서 실력이 쭉쭉 느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기본 연습들을 잊지 말아 주셔야 되고요. 기본기가 탄탄했을 때 곡에서도 그런 기교들을 잘 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들 잘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잊지 말고 기본 연습 충실히 해주세요. 자, 네 번째, 이 곡이 어떤 느낌으로 연주해야 할까를 파악해야 됩니다. 연주 전 곡의 느낌을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느리고 조용한 곡인데 처음부터 있는 힘 없는 힘 불어서 빵! 쏴버리면 안 되겠죠. 네, 그런 것들 파악해야 되고 빠른 곡인데 희말이 없이 그냥 정말 그냥 새소리 나듯 그렇게 불어드리면 전혀 신나는 느낌이 안 나겠죠. 그래서 그 곡에 대한 느낌을 파악하고 내가 뭐 이 부분에서는 좀 여리게 불어야겠다, 이 부분 하이라이트에서 내가 호흡을 가득 실어가지고 전달력 있게 전달해야겠다 뭐 이런 거를 미리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냅다 처음부터 끝까지 메조 포르테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곡에 뭔가 이야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음악에서 진한 감동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 기승전결을 좀 나눠서 조금 생각해서 어떤 식으로 불지 좀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은 음악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본인에게 잘 맞는 세팅을 연구해서 그거를 나에게 흡수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메탈 피스를 쓰는데 반놀인 트레디셔널 클래식 리드를 가지고 메탈 피스에다가 꽂으면 그 피스의 효율을 증가시킬 수가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피스에 맞는 리드를 써야 되고 반대로 뭐 클래식 피스에 자바 리드를 네, 쓰면 네, 잡아주는 피스인데 날리는 리드를 쓰면 둘이 상성이 안 맞기 때문에 안 어울리고 듣기도 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스에 맞는 리드를 각각의 리드를 사용해 주셔야 좋은 음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안 맞는 거 가지고 백날 연습해봤자 그거는 사실 안 맞는 걸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독학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옆에 선생님이 없으시니까 모르기 때문에 아무거나 막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원하는 피스라던가 연주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세팅을 하시고 그리고 전문 선생님한테 조언을 구해서 이 피스의 이 세팅이 괜찮은 건지 한번 물어도 보시고 네. 그래서 맞는 세팅으로 연주해 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실력이 늘지 않는다면 점검해봐야 할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네, 이 다섯 가지 한 번씩 점검해보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Your smile and your thighs, you know you got it. Your body making moves.